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에이스종합보험의 대표이신 김승영 사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네요. 네. 예,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록, 또 갱신도 되는데요. 갱신 기간. 이렇게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 이제 우서방에 올라오면, 네. 이제, 우서방에 제일 먼저, 이제 건강보험 이제 갱신 기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네. 연말전으로. 네. 첫째는 어르신들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 약 7주 동안 있겠고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네. 메디케어. 예년에도 그랬죠? 예, 항상 동일했습니다. 네. 물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내내 플랜 변경이나 해약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 이제 65세 이하에 주로 하시는 오바마 케어는 네. 11월 1일에서부터 내년도 1월 15일까지 예년보다 한 15일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약 두 달 반 정도에 걸쳐서 등록 기간이 오픈이 됩니다. 네. 여러분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건강보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그 의료보험이 메디케어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두 개를 갖고 계신 분은 1년 내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미만 오바마 케어를 갖고 계신 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예년보다 15일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신경을 좀 쏟고 과연 이제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도 갱신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좀 생각해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모든 건강보험, 네. 메디케어든지 아니면 뭐 오바마 케어든지 또 직장 보험조차도 네. 1년을 계약 기간으로 그 다음 해에는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커버리지에도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또 보험료도 당연히 전국적으로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 중에는 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혼동할 분도 계시고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거 얼른 구별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잘합니다만 예. 예. 어떤 뭐 차이가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많이 혼동이 되시고요. 혼동돼요. 메디 앞에 두 자리가 똑같은데 네. 메디케어는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미국 안에서 체류신 분이 되시는 분들 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10년 이상 FICA 텍스를 내시면 네. 정부에서 약속을 했어요. 10년만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65세 또는 66세서부터 메디케어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는 40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권리입니다. 아, 예. 예. 메디케이드는 일종의 그랜트예요. 수입에 따라서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의료비를 못 내겠습니다. 그럴 때 주 정부에서 네. 제공하는 보조 플랜, 어떨 때 메인 플랜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이드가 보조 플랜으로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20%를 커버하고요. 네. 약보험을 또 커버합니다. 아하. 또 간병인이나 또 그 널싱홈 같은 아주 비싼 커버리지도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예.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자, 뭐 금년 이번에 이제 등록을 하면 이게 내년도 2018년도에 보통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 메디케어 마켓 동향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먼저 2018년 네. 메디케어 마켓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아주 예년과 다른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해보다 많은 회사들이 워싱턴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복잡은 해지겠지만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친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나이 헬스케어. 네. 미국 안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고요. 사운드 패스, 우리 로컬 업체입니다. 여기 네. 본사가 페드로웨이에 있고요. 예. 프레메라 또한 저희 로컬 업체인데요. 저기 마운틴 레이크 테라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또 에트나, 또 휴메나, 프라비던스, 아메리그룹, 리전스, 몰리나, 코디네이티드 케어 등 10여 개 회사들이 각축을 벌일 텐데요. 네. 특히 이 중에서 그 프라비던스나 코디네이티드 케어, 에트나 같은 회사들은 상당히 신종 회사들입니다. 처음 듣는 보험회사 이름이네요. 예, 그 중에서도 또 휴메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 5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네. 2018년에 아주 작심을 하고 플랜을 개선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휴메나가 좀 작심을 하고 많이 좀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갖고 계시고 또 사운드 패스나 프리메라나 에트나나 휴메나 프라비던스 어메리그룹 리전스, 몰리나, 코디네이티드 케어. 네, 이런 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보험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렇게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떤 플랜들이 쓸만한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회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각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플레임은 똑같지만 즉 기본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은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들은 이러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정부로부터 하청 계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상회해서 더 드리는 플랜들이 있어요. 베네핏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침 한방이죠. 또 플랜에 따라서는 카이로프랙틱 또 안경 시력 검사를 포함해서 네. 또 치과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치과 안과가 항상 문제죠. 네, 네. 그리고 어르신들 요새 체육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요. 네. LA 피트니스, 24 hour 피트니스 등등을 가실 수 있는 무료 체육관 베네핏. 또 플랜에 따라서는 무료로 주문하실 수 있는 non medical item 베네핏이 있습니다. 뭐 각종 영양제, 뭐 크림, 밴디지 뭐 등등을 뭐 200에서 5, 600불까지 1년에 무료로 주문하시는 그런 것들. 네. 또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께 제공되는 무료 의료 교통편. 또 얼마 전에는 그 보청기를 양쪽을 다 하셨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신 분이 계십니다만 네. 보청기. 또 재밌게도 원래 이러한 파트시 플랜은 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테리토리가 주 안에서만 네. 주 안에서만 카버리지가 되는데요. 타주에 이와 친척들이 계시거나 자손들이 계신 분들은 또 거기에서 두세 달 서너 달씩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참 어려웠어요. 근데 타주에 가서 오래 스테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멀티 스테이트 카버리지 등등이 아마 메인 베네핏들 중에서 그 경쟁하는 회사들의 그 주요 엑스트라 베네핏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보험에서 다 이런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별로 다른 거죠? 완전한 플랜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중에서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러한 기타 베네핏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플랜 올해 특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돈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만은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치의가 가입이 되었는지. 네. 또, 내가 자주 가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이 이 플랜을 받는지. 또 드시는 약이 잘 커버가 되고 있는지 네. 이러한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플랜은 없고요. 각 보험회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각 보험회사 별로 플랜이 서로 다른 게 많아갖고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보험 이제 회사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들이 하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에이스 보험에 우리
김승영 사장을 찾아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상의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상담료 받으시나요?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네. 자,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만 네네. 상담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거 뭐 무방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보험회사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요, 라디오 한국어도 지금 광고가 나가지만, 그, 서울 메디칼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 갖고 또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보험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험인가요? 아, 예. 많이 혼돈이 되실 거예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은 아주 정말 좀 자랑스럽습니다만은 한국인 최초의, 그, 네이션와이드, 그, 인디펜던트, 피지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의료 조합입니다. 네. 의사 조합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들이 서로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그 보험회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IPA라고 하는 의사 조합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요새 많이 알고 계신 서울 메디칼 그룹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의사들의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네. 기타 등등의 권익을 이제 대표하는 어떤 조합입니다. 이건 보험은 아니고요. 주로 이러한 IPA, Independent Physicians Association은 HMO, 네. 주치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의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체 스스로가 어떠한 손님들께 베네핏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서울 메디컬 그룹이 휴메나라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시애틀 교민 의료 업계 의료 필드에서 더욱더 네. 분발하고자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시는데 시애틀에서는 약 10여 명의 한국인 의사들께서 이 서울 메디컬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네. 의료 서비스를 합니다. 어떤 의사들인지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주봉익 선생님, 이영호 선생님, 김덕신 선생님, 김순희 선생님, 김종철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박인권 선생님, 이무근 선생님, 김권정 선생님들께서 닥터 김주영 씨겠죠? 예예. 예.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의사들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 의사들이 이렇게 권익을 증진한 단체면 우리한테는 어떤 뭐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예,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3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험회사. 또 병을 실질적으로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 또 병을 갖고 가시는 환자분들이 계셔요. 일단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행정 업무들을 줄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IPA에서 여러 가지 컨트랙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잘 의사들을 치료하시는데 네. 포커싱 하실 수 있겠죠. 음흠.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도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도와줘야겠지만 또 환자도 의사 선생님을 도와줄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겠죠. 의사들 좀 바쁜 것 같아요. 어떤 예. 의사는 뭐 사실 5분에 한 명씩 그냥 환자. 네, 그렇군요.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는 그런 또 그룹이 들어와서 여러모로 이렇게 그 보험의 질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을 편하게 해주면 또 환자들도 편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을 네. 주치의로 갖고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휴먼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는 병원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레퍼를 예를 들어서 ABC라는 병원을 다녔는데 휴메나라는 플랜을 안 받게 되면 네. 아주 중요한 그 그렇죠. 질환을 고치지 못할 그렇군요.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는 네. 불편함도 발생하시죠. 네. 그러니까 닥터 사무실하고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보충보험하고요 약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도 이렇게 갱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번 기간에? 예, 특별히 더 좋은 충실한 보험을 원하셔서 약보험과 보충보험을 선택하신 분들도 네. 반드시 지금까지 상용하시는 약이 내년에도 같은 플랜에서 잘 커버가 되는지 또 보험료의 변동이 있는지 이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보험으로는 오마하라는 회사에서 G플랜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F플랜보다 한 5-60불 정도 아주 저렴한 실리적인 플랜도 나왔고요. 리전스 보충보험은 무료 체육관 베네핏이 제공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65세가 되셔서 처음으로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겠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메디케어 신청하는 분들 등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소개해 주시죠. 예,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시게 되면 요새는 워킹 신청은 안 받고 가시게 되면 네. 일단 어포인먼트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보통 3주에서 한 6주 사이가 될 겁니다. 지역에 따라 네. 다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에이스 보험에 찾아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온라인 등록을 해드립니다. 오히려 온라인 등록이 빠르고 정확하고 빠르겠죠. 그리고 네. 간편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medicare.gov, 네. medicare.gov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사실은 인터넷을 모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마련인데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그래서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배우신 분들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 medicare.gov, medicare.gov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그 65세가 되시면 그 보험 신청을 메디케어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medicare.gov입니다. V, 가버먼트 약자죠. medicare.gov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이게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 가면 공짜로 해주는데 보통 본인이 힘들게 합니까? 시간도 걸리고 예. 네, 보험을 회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회사 참 많은데요. 에이스보험은 뭐가 좋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사실 보험이 어렵습니다. 뭐 한글로 써여 있다 하고 한글로 설명을 한다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 에이스 보험에는 가능한 이러한 보험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방문이나 연락이 편리하도록 워싱턴 안에는 가장 베스트 로케이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모토입니다. 항상 손님께 친절하고 매사에 정확한 보험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이스 보험이 이제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 리누드, 페더럴웨이, 타코마, H마트 안에 저희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누드, 페더럴웨이, 타코마 모두 H마트 안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쉽네요. 리누드에 가셔도 H마트 찾으시면 에이스 보험 찾으실 수 있고요. 페더럴웨이, H마트 안에도 에이스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코마, H마트 안에도 에이스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직접 찾아주시고 대표로 뭐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425-890-1260입니다. 425-890-1260. 네. 425-890-126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보면요, 뭐 피트니스 같은 거 어느 보험은 피트니스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밝힐 수 있나요? 아직은 네. 10월 1일 이후에 제가 다음 네. 번에 나와서는 각 회사들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런 걸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이제 65세가 된 분들은 65세 생일을 기점으로 하는 거죠? 자기 예. 생일? 일반적으로 생일 65세 생신달 네. 1일부터 메디케어는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안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3개월 전, 3개월 후 총 7개월 동안 네. 파트 B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파트 B. 예. 안 그러시면 파트 B 없이 파트 A만 나가시고 네.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시면 몇 가지 억울한 페널티를 물게 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보험이 복잡한 건지 가끔 이렇게 선진국 미국이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한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말이에요. 이래서 혼동을 초래하는데
A, B, C, D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메디케어는 파트 A와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파트 A는 hospital coverage, 병원을 커버하는 거고, 파트 B는 medical, 즉 닥터를 커버를 합니다. 파트 B는 예. 닥터를 커버한다. 예. 그래서 요 A와 B를 다 갖고 계셔야지 네. 의료 비용의 80%까지 커버가 됩니다. 네. 예. 근데 굉장히 좋은 플랜이에요. 알고 보면 어디나 다 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디덕터블이 없습니다. 네. 65세 이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플랜이 있더라도 디덕터블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병원 가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네. 그런데 메디케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어디나 가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디덕터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약이 커버가 안 돼요. 약이.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메디케어를 하실 때 메디케어가 나온 다음에 3개월 안에는 최소한 3개월 안에는 약보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유료 플랜이든 무료 플랜이든 반드시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평생을 가는 진짜 귀찮은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페널티가. 예. 뭐 약은 뭐 나이 드신 분 다 드시는데 그 약은 그냥 애당초 포함시키지 그건 빼나갖고. 약값이 너무 비싸요. 머리들이 좀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험 이 제도를 만든. 네 말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 약보험은 D 아닙니까? 예. 예. 파트 D라고 부르고요. 예. P라고도 하고 파트 D라고도 합니다. 파트 D도 보면 그 어떤 약은 되고 어떤 약은 안 되고 이 보험회사별로 다르잖아요. 네.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그 모든 회사와 다 계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의 업체들만이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계약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풀린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이 다 만들기 때문에 한두 개, 두세 개 회사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에서 약을 쓰시던 분들이 보험을 바꾸게 되면 회사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죠. 약효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죠. 어필을 하셔서 그 약을 꼭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도 역시 보험 전문가를 예, 찾아가야 도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A하고 B는 해결이 됐고 D도 됐는데 C는 이제 뭔지 또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예, 이게 네. 많이 복잡하죠. A, B, 네. C, D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복잡한데 이게 뭐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격이 다 달라서 이게 그 나열 순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파트 C는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예, 세트.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C의 약자가 complete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플랜으로 여러 가지가 다 끝난다는 의미가 있죠. 결국 파트 C는 본인이 들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변경하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행위를 한다. 예. 네. 실질적으로 플랜을 점검하시고 메디케어 대신에 네. 그렇다고 메디케어 죽는 건 아닙니다만은 메디케어 대신에 리플레이스먼트 플랜으로 가실 수 있는 게 파트 C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보험 커버리지, 병원 의료비 커버리지는 그 옮겨가시는 파트 C 컴퍼니가 커버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부분 이제 뭐 파트 C를 들고 계시죠? 예, 많이 드셨어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새로 드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하고 힘들어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를 만나셔서 이렇게 상담하시고요. 보험회사별로 뭐 치과, 안과 뭐 다 서로 다룰 수 있고 피트니스까지도 다르고요. 약도 이렇게 사용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니면 참 이 난해한 숙제를 풀어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고요. 직접 가셔서 약속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25-890-1260, 425-890-1260, 에이스보험의 리누드 H마트 안에도 있고요. 페더웨이 H마트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코마는 타코마 H마트로 가시면 에이스보험 에이전트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등록과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이스종합보험의 대표이신 김승영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